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지 않고는 거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. 그것을 좀 더 쉽게 다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힘입니다. 아, 말씀을 유재석 MC분 오신 줄 알았어요. 이번 질문은 대우는 누구한테 나오는 건가요? 지금? 그럼요.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? 네, 누구한테요? 대략 몇 번씩 와요? 네. 인생에서 한 세 번 정도 온다고 생각해요. 근데 세 번이 오는데 아주 큰 천운과 함께 오는 대운은 5년, 7년, 10년짜리 운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대운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. 왜 이런 데를 점을 보러 가면 대운을 받으세요. 뭐, 천운을 받으세요. 뭐, 천재를 지내세요.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한참 일이 안 되다가 아, 요즘은 뭐 하면 왠지 느낌에 이게 잘 될 것 같아. 뭘 해도 잘 돼. 그런데 이상하게 아 막 파리 때도 많고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또 나가는 데도 많아.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운 맞이 구슬하고 하는 게 사람을 만나더라도 좋은 인연법으로 만나고 또 돈을 벌으면 허튼 데 나가지 말라고 우리가 사실은 운맞이를 해서 안 좋은 것은 걷어내고 좋은 것은 받아 더 많이 빛나게 받아내는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대운이 오면은 항상 그래요. 우리 이런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크게 30명이 오시거나 아니면 큰 운이 열릴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우리가 왜 호사다마라고 그러잖아요. 그처럼 이렇게 직장에서 내가 무슨 승진을 하려고 승진 시험을 봤다. 시험을 봤을 때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내가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지는 거잖아요. 그렇듯이 똑같아요. 우리에게도 이 시험이 들어옵니다. 이 시험이 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안 좋은 것까지도 다 좋게 변해서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대운도 마찬가지로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이게 될 듯 하는데 안 돼. 뭔가 이 인간들은 다 촉이 있고 느낌이 있고 이 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아 왠지 모르게 난 복권 한 번도 안 사봤어. 복권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,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. 스스로가 네 느낌이 틀려요. 예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대운이 오기 전에 선생님 말씀은 바닥을 칠 수도 있다. 그렇죠.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인간이 나는 죽어라 죽어라 하고 안 좋을 것 같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진 않고 이게 항상 이 밑이 있으면 올라가는 기운인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얼만큼 높은 정상을 가느냐 산 등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. 보통에 그냥 산을 간다 가벼운 마음으로 간다 뭐 조금 노력해서 가뿐히 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큰 대운이 왔어 그럼 거기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. 그쵸? 그것을 좀 더 쉽게 다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힘입니다. 아 말씀을 거의 지금 유재석 MC분 오신 줄 알았어요. 와 진짜로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. 이제 대운 오나보다 우와 이럴 게 아니라 대운을 잡을 수 있게끔 어떤 방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럴 땐 어떻게 해? 우리가 이제 대운이 왔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게 있어요. 조상의 기운 또 이렇게 신의 기운 이런 것을 같이 함께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.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조상과 또 이 선조와 또 이 신의 기운이 거의 진짜 제가 볼 때는 7, 80%는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. 예. 꿈으로 조상이 선봉해지고 또 이렇게 촉으로 선봉해지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.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대운이 들어올 때는 복권이라도 하나 사고 싶고 뭔가 이 느낌 자체 이 같은 아침에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라도 기운 자체가 틀려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매사에 항상 이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시고 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대운을 잡을 수 있는 큰 행제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. 항상 상담 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상담 오시면 이렇게 우리가 다 일러드리고 길도 알려드리고 하니까 이렇게 상담 받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꼭 아시는 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가는 거죠?